용진의 노컬푸드 집 잠깐 들려봤어요. 엄마가 계란 사오라고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김치랑 해갖고 들려봤다 이 말이요. 일 끝나고 시간이 있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구만요. 옛날에 장사할 때는 진짜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는데, 돈보다는요, 건강과 자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요. 왠지 알죠? 항상 건강이 먼저요. 오늘 또 우박까지 떨어지네. 또 우박 떨어지는 거 보소. 이런 거본게 좋네. 자연의 신비요. 안 그리오? 실비김치 참치볶음을 한번 해보려고요. 저번에 먹다 마른 놈, 고춧가루 보소. 저번에 먹다 마른 놈 해갖고 지금 약간 익혀갖고 어떤 맛일까 해서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치를 한 통을 다 넣어버려야 해요. 마일드 참치요, 사조껍. 깨로 이렇게 쫙쫙 뿌려주면은 이게 됐고 맛있게 보이죠? 오늘은 여기 삼양에서 나온 콩나물 김치라면이기야. 내가 콩나물 장사하는데 세개 한번 끓여 먹어볼게요. 일단 라면 건더기를 넣고요. 콩나물국밥 같으네. 스프도 넣어주고. 그러면 넣어주자. 푸, 3개. 보글보글 잘 끓고 있습니다. 한번 세팅을 빨리 해야지. 오늘은 삼양라면 거 국나물 김치라면 시계랑 실비김치를 참치를 한번 볶았어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건 노컬푸드 김치랑 해서 맛나게 먹어보겠습니다. 매콤한데? 완전 매운 것보다 훨씬 낫네요. 와,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아, 좋아. 실비 파김치. 맛있는데? 좋아.
아. 실비파김치요, 이 볶은놈. 오, 맛있는데, 이거. 밥도둑이요, 밥도둑. 어, 뜨거. 아, 내가 죽을 뻔했네. 데미 소다. 아, 진짜 뜨거운 거 먹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아. 오뚜기 밥도 하나 까서 야, 너는 밥하고 한번 먹어봐야겠어. 아주 좋아요. 맛있어. 아. 아, 맛있어. 맛이야. 아, 좋아. 이거 밥하고 비벼 먹어도 맛있 겠네요. 아, 좋아. 아. 아, 땀나는 것 봐.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뭐. 여기 참치 넣고 이렇게 볶아보니까 매콤한 맛도 있지만서도 밥도둑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매운 거 속 쓰리다고 하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